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으로 꼽히는 흑사병은 과거에 다 사라진 옛날 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가까운 중국에서 두 명이 흑사병 확진을 받아 우리 보건당국도 현지 상황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국내 확산 가능성은 없는지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성균관대 이원용 외래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사실 저는 흑사병 하면은 뭐 유럽 중세 유럽에서 막 떠돌던 그런 책에서 보던 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병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흑사병은 그 중세 시대 때 이제 역사에 기록된 대유행을 일으킨 병인데요. 예. 이게 흑사병에 걸리고 나면은 혈관에 혈전이 형성되면서 피부가 검게 변하기 때문에 흑사병이라는 이름을 불렸습니다. 이 균이 이게 이제 중세 유럽에서 1346년에서 1353년 사이에 절정을 이루게 됐었는데 그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인 2,500만 명 정도가 희생되었습니다. 아. 이 균은 그 예르니시아 페스티스라는 균에 의해서 발생하는데요. 네. 보통은 토양에 서식하다가 간혹 이제 설치류나 인간의 체내에 들어와서 기생하면서 전파되면서 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동물과 사람 간에는 이제 쥐벼룩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 사람 사이에서는 이제 침 분비물을 통해서 이제 전파가 되겠습니다. 그럼 감염이 되게 쉬운 병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전염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중세 시대 이후에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나 그러니까요. 봐요. 그 이후에 이제 규모가 좀 줄어들면서 이제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그 풍토병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마다가스카르나 뭐 페루, 콩고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2010년부터 15년까지 조사에 의하면 한 3,200여 명이 발생해서 한 580여 명이 희생되었고 중국에서의 경우에는 2010년부터 15년까지 10명이 발생해서 5명이 희생된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좀 궁금한 거는 뭐 질병이라는 게 이렇게 감염이 되거나 그러면 왜 잠복기라는 것도 있고 막 이런 식인데 이거는 잠복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바로 발현이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증상 아까 뭐 검은색으로 변한다고 피부가 검게 변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증상은 또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네네. 그 감염이 되고 나면은 이것도 잠복기를 가지고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세 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림프절형이고 두 번째는 폐형, 세 번째는 폐혈증형입니다. 이제 림프절형의 경우에는 이제 쥐벼룩에 이제 물리고 나서 그 물린 부위 주변에 림프절이 통증을 동반해서 이제 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고열, 오한, 뭐 두통, 근육통 뭐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폐혈증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잠복기 한 1에서 4일로 짧고 공격적인데 그거는 이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 기침이라든지 호흡곤란, 뭐 흉통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폐혈증의 경우에는 그게 처음에는 소화기 증상, 뭐 구역, 구토, 뭐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나다가 좀 지나면서 이제 출혈성 반점이라든지 뭐 번발성 혈관 내 응고증으로 인한 뭐 피부가 괴사되면서 검게 변한다든지 뭐 신장 기능 저하, 뭐 저혈압, 쇼크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검게 변하는 거는 피부가 괴사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혈전이 막히면서 좀 뭐 피 색깔이 좀 보이다가 피부도 괴사되면서 더 검해지는 거죠. 처음에는 혈관 때문에 비쳐 보이다가 그다음에 이제 피부까지 괴사되는 그 모습입니다. 이게 심하면은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거인 거죠? 아까? 이건 치사율이 높긴 합니다. 이제 증상 발생 시에 후에 이제 적절한 치료가 되지 못하면은 아까 말했던 뭐 림프절 폐혈증의 경우에는 한 50에서 60%가 사망에 이르고요. 폐혈증이나 뭐 폐나 폐혈증 흑사병의 경우에는 약 100% 이를 정도로 100%요. 예, 사망이 높습니다. 아,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럴 때 필요할 게 아마 치료제일 것 같은데 치료제는 워낙 오래된 병이다 보니까 치료제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네, 맞습니다. 그 예방 백신은 없지만 치료제는 존재하고요. 그 증상 발생 후 적절한 시간 내에 치료가 된다면 그 림프절 흑사병의 경우에는 한 10% 정도로 사망률이 감소하고 뭐 폐흑사병 같은 경우는 50% 정도 그리고 폐혈증 흑사병의 경우는 28% 정도로 그 사망률이 낮춰지게 되겠습니다. 낮아지는군요. 네. 네, 지금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이제 보통 마다가스카르나 콩고 좀 먼 지역에서 그러니까요. 이게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도 이게 알게 모르게 이 바이러스가 좀 확산되는 거 아닌가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중국에서도 그 발생이 뭐 미미하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검역을 잘 하고 있고 예. 이게 고열이라는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검역 단계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치료제로 항생제가 있기 때문에 그 치료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지금 보건당국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고열 증상이 있으면은 이런 부분까지도 의심은 해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고열이 났을 때는 일단 의심 지금 상황에서는 의심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뭐 아무래도 인간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는 이제 침을 통해서도 이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나 이런 거 쓰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아 그럼요. 그 기침하는 사람 뭐 항상 중요한 거지만 네네. 기침하는 사람 근처에는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마스크 착용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우리나라랑 가깝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류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데 최근 뭐 두 명만 확진됐다고 나오는데. 이게 혹시 정보를 뭐 좀 통제를 해서 알려지지 않은 건 아닐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네네. 현재 정부에서는 중국 및 세계보건기구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잠복기도 있고 이제 소문의 진위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정확히 되지 않은 상태이기 예. 때문에 흑사병 발생에 대한 이런 정보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뭐 해외 여행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좀 그렇죠.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네. 뭐 그러니까 출국 전이라든지 아니면 입국 후에 네. 뭐 예방 수칙이라든지 그런 부분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 뭐 전염병이라는 게 다 뭐 비슷한 걸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 폐 림프절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 집혈액에 물리면서 생기기 때문에 살충제 같은 걸 좀 준비하셨다가 주변 좀 위생이 좋지 않은 지역에 갔다면은 예. 살충제를 뿌려서 집혈액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될 게 필요하겠고요. 예. 그다음에 뭐 혹시라도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쥐와 같은 야생동물이 뭐 있었을 때 만지거나 뭐 사체도 건드려서는 안 되고 뭐 흑사병이 의심되는 환자 예를 들면 기침을 하고 있다든지 예. 뭐 열이 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근처에서는 뭐 체액도 접촉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또는 뭐 그런 아까 말했던 마스크 착용 같은 거는 필수적이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의 상황도 대비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뭐 귀국 후에 뭐 열이 난다거나 뭐 뭐가 좀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면은 바로 이제 병원을 방문하고 뭐 이제 질병관리본부나 이제 보건소로 신고를 해줘야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건 이제 내가 아닌 사람에 대한 경계를 하는 건데 내가 좀 의심이 된다면 뭐 일단 병원부터 가는 게 최선일까요? 네, 그렇죠. 일단 뭐 저희 병원은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근처에 예. 많기 때문에 예. 일단은 뭐 고열 증상이나 아까 말했던 다양한 뭐 소화기계 증상이라든지 뭐 호흡곤란이라든지 뭐 기침 뭐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또는 그리고 림프절이 부풀어 오른다든지 보통 집혈액이 뭐 앉아 있을 때 다리 쪽을 물기 때문에 예, 예. 서해부 쪽에 이제 림프절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갑자기 림프절이 커진다든지 예.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뭐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일단 네네.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성균관대 이원효 외래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